지금 시각이 8시 41분을 조금 넘기고 있는데 지금 시각이라면 두 정상 내외가 함께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동대문 프레스센터를 연결해서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지금까지 들어오는 건 정상회담 때까지의 일정만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후 5시 45분 남북 정상이 1차 회담을 마친 것까지가 청와대에서 이곳 프레스센터로 알려온 평양회담 진행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배웅을 받으며 노동당 본청 당사를 떠나는 모습까지 공개됐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양 정상 내외는 평양 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 관람을 마치고 환영 만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찬은 예정 대로라면 밤 9시쯤 종료되지만 회담부터 일정이 지연된 만큼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만찬은 고위급 인사들의 전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열렸습니다. 청와대 측은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동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연 관람에 이어 만찬까지 동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만찬에는 조명균 장관 등 공식 수행원과 4대 그룹 총수, 정당, 원로, 사회단체 대표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전부터 2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영빈관 앞 정원 산책 등 깜짝 친교 일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2차 회담이 원만히 진행되면 오후엔 양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긴장 해소와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 부분 합의서 서명도 포함될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과 함께 만수대 창작사 등 평양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평양 현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식당에서 두 번째 만찬을 진행합니다. 늦은 밤에는 북한의 집단 체조이자 체제 선전 공연인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프레스센터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